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은영양 네.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예, 평가해 보는 시간. 예, 네. 예, 예. 아, 좋아요. 예. 잘 봤습니다. 네. 이야, 아주 깜찍하게, 네, 무대를 네, 꾸며줬고요. 우리 일반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게 어떨까 싶다 하시면 파란색. 아니다, 엄마 말대로 좀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으시면 빨간색. 자, 하나, 둘, 셋. 아. 지금, 예. 일단 저 오늘 뭐 많이 무대에서 좀 떨리고 예? 재기량을 발휘 못한 건 있겠습니다만은 한 8대 2 비율 네. 정도 될까요? 그렇죠. 예. 네. 결론부터 딱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하자면은요. 일단 가수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꿈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요. 객석 반응이에요. 딱 본인이 노래가 딱 끝났을 때 박수와 환호가 저는 이미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판을 들기 전에. 그리고 네. 제가 2년 전에 비슷한 고민을 해서 어머님과 왜냐면 제 막내 처제가 어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자기가 가수가 하고 싶대요. 근데 유명한 걸그룹이 속한 소속사로 보냈어요. 단 상처받아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바로 저 안 할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바로 접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평가해 줬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자리가 은영 씨한테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방송할 때 문자 투표 받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그 문자 투표 천만 명의 문자 투표를 극소화시킨 분들의 대중적인 평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은영 씨가 나이가 21살이면 어떤 위안 줄 수 있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여기서 그 은영 씨의 뒷모습을 보고 노래를 듣고 예. 맞은편에 계신 분들은 은영 씨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표정으로 평가가 다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도 어떤 거냐면 안쓰러운 눈빛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냉정하게 보면 가수의 꿈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냥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기 잘한다는 배우 한 분과 가장 노래 잘한다는 한 분과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똑같은 질문 던졌어요. 어쩜 그렇게 노래 잘하세요? 어떻게 하면 연기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분 다 편하게 그냥 얘기하셨어요. 야, 타고나는 거야 라고. 아하. 굉장히 잔인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가진 그 재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농구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의 선천적인 조건이 사실 연예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손동훈 군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발탁이 됐을 때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에 대해서 완성이 돼 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요? 강동구 원빈이었어요. 예, 강동구 원빈? 맞죠.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 이 얘기 뭐냐면은 아들 그 외모 얘기 나오면 참 좋아하세요. 네. 네? 아주 네? 네. 밝은 아주 미소를. 쏙 빼달 맞잖아요. 자꾸 이 얘기 하신가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모 굴지의 기획사에서 그 얘기 딱 두 분이 갔을 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무슨 관계십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부자 관계라고 하니까 갈 때 되니까 그러면 손동훈 군이 3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들 얘기니까 워낙 좋아서 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거고요. 근데 배우도 모두 잘생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연기파 배우도 있고 개성파 배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외모적으로 좀 더 가진 사람보다는 본인이 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천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손 교수님 어떠세요? 그 동훈 군의 재능을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주변에서 그 이렇게 참 예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우선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오늘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아빠다, 제가 아빠다. 지금 네. 기억나는 것만 12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예.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동원이를 욕심을 많이 냈던 그 신인 팀장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반색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동원이 몸이 60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2, 3개월 뒤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일종의 그 이렇게 연습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애가 급성 신경통하고 근육통으로 밤새도록 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양말을 쓰러 자고 있으니까 예. 양말을 벗겨 보니까 예. 피투성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발을 주물러 주면서 됐다. 아빠는 지금부터 네 팬이다. 너를 앞으로 영원히 응원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사실 하게 됐던 거죠. 예.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이에요. 네, 정말 경험을 해서 우러난 네. 우리 아이도 음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 아들이. 근데 난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굶을 거라는 거. 아, 잘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모든 뮤지션은 다 무명 시절이 있어요. 그 시간을 견딜 자신이 있어요. 난 부모로서 대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무명 기간 동안도 네가 먹고 살아라죠. 난 돈 안 대줘요. 왜냐하면 모든 실력은 내가 무명 기간 동안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먹이는 동안 실력이 커요. 근데 부모가 그 돈을 대주고 자기는 자기 꿈을 위해서 음악만 하잖아요. 실력이 안 커요. 자기를 동시에 먹여 살리면서 음악을 해야 실력이 커요. 그게 내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남한테 가서 막 저 세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형들한테 막 빌고 이러는 동안 실력이 크거든요. 그걸 안 하면 실력이 안 크니까. 어쨌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꿈에 대한 내가 목표한 길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약간 어두워 보이거나 닫혔다는 건 바로 그 옆에 다른 문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희망을 잊지 말고 그 자신의 것을 엄마와 함께 같이 이야기 잘 해나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용기 내주신 우리 은영양과 또 어머니께 네, 큰 박수 정말.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네. 좀 고민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고 이번에는 네. 객석에 지금 사실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직접 그 다양한 사연들을 좀 들으면서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배우의 꿈을 꾸고 있는 구제의 아빠 구창화입니다. 아, 누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가 네. 꿈을 꾸는 거죠. 네. 예, 아버님.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자기 밥그릇만 하고 살아라. 음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예. 얘가 커 나가는데 예. 우리가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되나 예. 어디까지 밀어줘야 되겠나 그냥 그게. 그런 것이 예. 좀 궁금하시고 예. 일단은 딸을 좀 지원하고 싶으신 마음 그렇죠? 예. 꼭 연예인이라기보다 예. 직업인으로 밥벌이로 밥 예. 밥벌이 밥, 예. 밥벌이 스타 그런 거 생각 않고 아, 스타는 필요 없고 예. 배우로 예.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 예. 원래 그 부모님들이요 혹시 집앞벌이 못해서 우리가 제 나이 50까지 밥을 먹이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아, 솔직하게 안 그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고요. 아, 직접 밥을 네. 먹으라고요. 비용은 제가 잘 알죠. 제가 돈을 내줬으니까요. 네.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에서 오디션 같은 거를 보아야 되는데 드는 비용은 없어요. 아. 만약에 기획사 어디서 내가 얘를 트레이닝 시킬 테니 얼마를 주십시오. 그건 문제가 있는 기획사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기획사죠. 네, 그런 데는 아니고 그런 데는 네. 정상적인 데를 가려면 학원비가 대략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다 알아요. 어머니 알고 지금 계시네요. 그런 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선수시거든. 딸이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 아빠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되는 거 다 네.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돈 들어간 건 없었어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정도의 비용이 들고 안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우리 따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 저 지금은 보조 출연하면서 오, 네. 보조 출연 네. 네. 경험을 쌓고 있고 음흠. 지금 학원 다닌 지 6개월이 좀 넘었는데 연기 네. 학원이요? 네. 어허. 그러면서 이제 기획사 오디션도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보조 출연하면 출연료가 뭐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걸로. 네, 나와요. 또 학원비도 보태고. 네. 아유, 잘하고 있네. 네, 자기가 쓰겠지 뭘 보태겠어요 거기다. 보태려.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이 친구 안 보태세요? 네? 보태어요 아니면 썼어요? 아,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네. 솔직한 말로 네. 우리 김의자 선생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누구요? 누구 어떤 선생님? 우리 사회 김미자가 아니고 김미경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김미자 선생님은 뭐 저 대전의 저 노래교실 원장님이 저 김미자 선생님이시고. 아니, 김미자.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 김미경 선생님. 아, 저랑 네, 똑같은 뭐. 예, 뭐. 자기가 저기, 하다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쪽으로 저는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더 어린 학생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지금 실용음악학원에 다니고 있는 성지유입니다. 아, 성지유 학생. 네, 꿈이 뭡니까? 가수가 되는 걸 꿈입니다. 와우, 가수.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니들이랑 같이 예, 춤이랑 노래 트레이닝 받으면서 연습하고 있어요. 어머, 언니들이랑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팀? 네. 어디까지가 네, 팀이죠? 네, 와우, 저 끝까지요? 네네. 네. 같이 공연하면서 현재 네네. 와, 그래요. 부모님은 어때요? 이렇게 활동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네네. 찬성하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잘 이끌어 주셨어요. 와, 우리 옆에 친구는 그럼 언니면은 몇 학년입니까? 중학교 3학년이에요. 오, 아. 중학교 3학년이고. 저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고 계세요. 어허. 그래서 성적 때문에 반대를 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한 데까지는 해보는데 그래도 성적이 떨어지면 그만해라 이런 상황이어서 되게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 지금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면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옆에 우리 점퍼 입은 학생. 저도 앞에 친구처럼 반대를 엄청 하셨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딜을 했어요. 어떤 딜을? 제가 성적을 올리는 조건 하에 어머. 이제 딜을 해서 네. 제가 엄청 했죠, 공부를.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점에서 무려 95점으로 성적을 올려서 20점을 맞았었어요? 20점? 20점이면은 그 가능한 아예 안 했었구나 전에는. 네, 부모님도 그걸 보시고 성적표를 딱 보시고 엄청 놀라셨더라고요. 얘가 이 정도로 하고 싶어하는 열정과 끈기가 있구나 그런 걸 보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고 계세요. 성적은 계속 95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어머, 젊은 학생이 왔다리 갔다리라는 용어를 알아요. 예, 이리 아주 바람직한 경우 아닙니까? 다들 아시죠? JYP 엔터테인먼트. 이곳 같은 경우는요, 기본 몇 점 이상의 성적이 안 되면 연습실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나 거기에 나오는 연습생들이 공부는 하고 그리고 연습도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는데 이 연습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어봤어요. 그때 JYP한테 직접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양쪽으로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실제로 가수로 될 애들은 10%도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안 돼요. 그러면은 90%가 먹고 살게 자기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돌아가서라도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준 성적 이상은 받도록 한다는 거죠. 자, 한 팀만 더 이야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 저희 은비는 길거리 캐스팅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 학원에서 처음에 오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뭣도 모르고 갔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뭐 그런 학원이 있는 줄도 처음에는 몰랐고 그 많은 학원에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 줄도 정말로 몰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280만 원 내면은 네. 가수 데뷔 시켜준다고. 근데 제가 순진한 마음에 그때 어머니도 약간 잘 모르시니까 엄마랑 아빠랑 가서 280만 원 냈어요.
어머머 냈어요? 네. 냈구나. 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280만 원은 어떤 그러니까 280만 원으로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다 시켜 주는 거야. 트레이닝. 연기, 모델, 워킹 막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포함해서 280이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긴 받았어요. 트레이닝 옷이랑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뭐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그 회사가 네 그 회사가 그 사기죄로 해가지고서는 고소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다니는 데인데 그래서 네, 거기서 뭐 배웠어 배우기는 어 뭐 연기 배우고요 어. 그리고 노래 배우고 사기 안 배웠어요 사기 네 야 근데 저는 그나마 이쪽에 있으니까 뭐 정우관 선배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 기자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볼 수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맞아요.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그냥 어찌 보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어떻게 알아보셔야 될지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죠 어 일단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즘은 홈페이지 다 없는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하면은 이건 두 번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홈페이지가 있으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세요. 네.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돈 달라고 해서 100% 사기입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 덧붙인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학원일 수 있어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학원에서는 또 가르치는데 돈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배웠다고 반드시 데뷔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루트가 돼 있어서 캐스팅 디렉터를 통해서 무조건 넣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기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명함을 줄 거 아닙니까 명함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요즘은 인증을 붙이도록 자기들끼리 규약을 만들었어요 이게 붙어있으면 일단 적어도 이런 사기나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셔도요 네. 말도 안 되는 사기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네. 반드시 저희가 한번 다루어야 할 주제 중에 맞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